장맛비로 수해를 입은 군산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오늘 건의안을 통해 기록적인 폭우로 군산의 주택 상가 침수 238건과 산사태, 토사 유출 110여 건, 소상공인 피해 340여 건이 발생했음에도 특별 재난지역에서는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복구는 지지부진하고 수재민과 피해 상인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